지금 47중 여러 천주, 용왕, 산신, 귀신, 보살들이 부처님의 회상에 모여가지고 부처님의 깨달은 그 덕을 여기서 찬미하는 찬송가입니다. 그때 묘렴해 천왕이 부처님의 유실력을 받아서 입었다는 말이죠. 이을승자는 받은 거죠. 받아가지고 일체 자재천중을 널리 관찰하고서 대자재천이죠. 대자재천왕부터 이제 여기서 찬송가는 그분들이 먼저 합니다. 그래가지고 개송을 연설하여 말하되 개송이 바로 찬송가입니다. 이 아래는 비슷비슷해요. 이 여러 세주들이 부처님께 덕을 찬양하는 그런 개송들은 분량이 상당히 많은데 굉장히 그 내용들이 여기 끝까지 나오지요. 그 개송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5권 끝부분까지 나오죠. 189페이지까지 지금 나옵니다. 찬송가가. 각각 이렇게 하나의 찬송을 해도 여러 모인 대중이 많다 보니까 2권에서 붙어서 5권까지가 찬송가예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하니까 이것은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고 다른 법당 그 주련에 부처님 모신 주련에 이 찬송가 가운데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방금 지금 말한 것이 불신보변 제대해 충만법계 무궁진 정멸무상 불가취 위구세간이 주련 이 일곱자 개송은 다른 법당 주련 글씨에 많이 나오죠. 대구 보현사 저 법당에 보면은 이 글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데도 더러 나왔어요. 불신이 보변 제대 가사 부처님의 몸이 모든 대회에 널리 들어와서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곳이나 저곳이나 법회 장소에 여기저기 두루 몸이 어느 곳이나 다 부처님 몸은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천강유수 천강월처럼 오린 천강 가듯이 여러 곳에 몸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게 두루했다고 하는 겁니다. 법계에 충만하여 다함이 없으시니 불신이 보변 시방 중 그 말과 같은 말이죠. 부처님 몸은 시방세계에 투루하다는 그런 의미와 똑같습니다. 법계란 말은 우주법계, 법계에 충만해서 다함이 없다. 다른 하나지만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여러 곳에 다 비치는 것처럼 다함이 없으시니 그러나 그 부처님의 몸 자체는
형체가 있는 게 아니다 말이죠. 정멸하여 성이 없어서, 정멸한 말은 고요하고 사라졌다는 것은 형체가 없다는 말이죠. 무상이라. 형상을 초월해서 형상이 없다 말이죠. 강물 속에 달이 비치지만은 강물 속에 달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달의 형체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강물을 아무리 퍼내고 강 바닥까지 다 파봐도 달은 없지 않아요. 그와 같이 강물 속에서 달을 찾을 수는 없잖아요. 강물에 비치기는 비쳤지만은 그것 자체가 정멸 무생이라요. 강물 속에 달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와 같이 법계, 우주법계 여러 대회에 부처님의 몸이 나타나서 충만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자체는 정멸하여 성이 없다. 성이 없다는 것은 실체가 없다 말이죠. 그래서 가히 취할 수가 없어. 부처님 몸이란 것은 그대로가 우주법계에 꽉 충만한 것이 부처님의 몸이라요. 허공과 같아가지고. 허공은 어디나 다 있죠. 땅속에도 허공이 있고 사람 뱃속에도 허공이 있는 겁니다. 지구 밖에 모든 세계를 다 감싸고 있는 것이 전부 다 허공이죠. 허공은 어디나 다 있지만은 그러나 허공이라는 그 자체가 어떤 물체같이 본향이 있는 건 없죠. 그와 같이 부처님의 몸도 정멸하여 성이 없어서 가히 취할 수가 없다. 취한다는 말은 잡아서 땡겨서 취하는 거죠. 포착하는 거죠. 포착할 수도 없죠. 그러나 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출현하셨다. 세상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 그 말이죠. 이게 가장 제일 첫머리 묘렴의 천왕이 지금 말씀하신 개송 가운데 제일 첫머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천왕들이 열 분이 있는데 아홉 분이 나오죠. 묘렴의 대자재 천왕은 법계 허공계의 고요한 방편력의 해탈문을 얻었다 하고 나왔죠. 38페이지 넷째 줄에 셋째 줄에서 넷째 줄까지.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천왕이 자재명칭광 천왕이죠. 그 다음 개송은 이제 두 번째 천왕이고 개송이 네 구절씩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청정 공덕한 천왕의 개송이고 그렇게 해서 열 개송으로 나온 겁니다. 열 개송이면은 규절은 40규절이죠.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앞에 개송이 가장 톱이라요. 제일 중요한 개송이고 그 다음도 개송이 아홉 개송이나 나오는데 비슷해요. 열의 법왕이 출세간 하사 열의 법왕께서 세간에 나오셔서 부처님을 법왕이라 하기도 하고 열애라 하기도 하고 진리 그대로를 열애라고 합니다.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는 그런 진여의 도리를 깨달으신 분을 열애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법의 왕이라 세간법 출세간법 모든 법을 다 통달하신 법왕이란 말이죠. 불교에서 법왕이라고 하는데 저런 천주교에서도 법왕이란 말 쓰죠. 도마 법왕청 뭐 교황이니 법왕이니 열의 법왕이 법왕이란 말이 바로 열의란 말입니다. 열의 법왕께서 세간에 나오시사 능히 세상을 비추는 묘한 법의 등불을 키사 그래연자가 태울연자요. 키울연자 넉점은 불화를 말한 겁니다. 불화자 넉점이 불화자요. 그 전에 이우락 씨 것이
집이 대연가가 아니오? 이게 불화자입니다. 이거. 이자하고 통하는 거예요. 대연각이라는 그 집이 불나버렸죠. 크게 불 한번 떠야 돼요. 이름 그대로가 크게 불났지 않아요? 연등법회라고 연등이라고 불화변에 하기도 하고 그냥 그래연자도 킬연자 킬연자 불을 킨다 불태울 연 그렇게 연자로 통합니다. 불화자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환자하고 같습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이 불화가 없어도 저렇게 써도 되고 이름을 대연가이라고 지었으니 불 안 날 리가 있어요. 청량리의 대왕코노도 불이라는 뜻이거든. 대왕이란 말이 크게 왕성하다. 거기도 불나가지고 그때 같은 해에 불났었죠. 여기도 한번 불 크게 다 띄우죠. 무슨 호텔 부산 여기 서면 노타리에 뭐요 이게 예? 대하 호텔이요? 건대자 붙은 게 불 잘 나요. 건대자하고 또 불화자하고 상통하잖아요. 이자하고 이 대자하고 건대자는 바로 불화자 성질이 또 많아요. 대화도 이렇게 불나가지고 한동안 내가 불난 걸 한번 봤어요. 그 속에 사람들이 막 줄 타고 들어가고 나가고 그때 새카마이 그날 내가 이거 그것이 저 그 앞으로 지나갔었는데 대화 호텔 얼마 안 됩니다. 몇 년 잊어버렸지만 이제 열애법왕은 세간에 나오셔서 세상을 비추는 묘한 법의 등불을 켜서 기사 경계가 끝이 없고 또한 다함이 없으시니 경계라는 열애의 깨달으신 그 진리를 통달하신 그 경기가 바로 경계입니다. 그 경기가 끝이 없고 무궁무진하다 말이죠. 부처님은 그 깨달으신 진리는 억억만년을 두고 그 진리를 알아보려고 해도 다 알 수가 없어요. 법화경에 보면은 사례불 같은 사람이 그야말로 이 세계 먼집수보다 더 많은 그 사례불 같은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같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같은 동시에 부처님의 지혜를 알려고 해도 모른다고 했죠. 그래서 경계가 끝이 없어. 열애의 경계는 무변하고 또한 다함이 없으시니 무변하다는 말은 광대하다는 말이고 광대 무변이란 말이고 무진이란 말은 무궁무진해서 끝도 밑도 한도 없다는 말이죠. 그 도리를 누가 알았느냐? 이거는 자재명칭 천왕이라고 나오죠. 넷째 줄에 자재명칭 천왕이 그걸 징득한 바람을 자재명칭 천왕은 열애의 그 경기를 알았다 그 말이죠. 징이란 말은 알았다는 말입니다. 체험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는 자재명칭 천왕 다음에 청경공덕한 천왕이죠. 그 다음은 청경공덕한 천왕의 또 깨달은 바를 여기서 이제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찬양하면서 그 부처님의 그 알고 있는 그 세계를 여기에 모였던 어떤 천왕이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다 그런 식으로 이제 대표자 묘렴의 천왕이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자기가 자기 말을 할 때는 그런 말이 없죠. 그냥 처음 대표자가 찬송을 할 때는 묘렴의 천왕이 대표자가 되어가지고 찬송할 때는 자기 말을 안 했죠. 안 하나 다른 천왕을 말할 경우는 꼭꼭 그 아홉 분의 천왕을 다 말합니다. 부처님은 부사히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어서 분별을 떠나서 분별을 떠나서
마음으로 이 생각 저 생각 잡념을 일으켜서 생각을 내는 것을 분별을 합니다. 부처님은 그 분별을 다 떠나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는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형상이 시방에 무소유 있는 바가 없는 것을 알아서 이 현상계 모든 허망한 모양새가 있는 것은 시방 세계에서 두루두루 살펴보고 아무리 찾아봐도 그 자체가 없는 그러니까 텅텅 빈 자리죠. 공한 자리. 아공, 법공, 구공,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다 공한 그러한 도리를 부처님께서는 통달했다. 알았단 말이죠. 알렸죠? 알으셔서 세상을 위하여 청정한 도를 널리 여시니 세간 중생들을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열애의 깨달으신 청정한 도 가장 맑고 깨끗한 청정이라는 것이 바로 빈 겁니다. 빈 거. 아까 말한 정멸무성. 정멸무성 그 자리를 청정의 도라고 해요. 물과 같이 맑은 것도 청정이지만은 비어있는 공한 자리가 청정입니다. 빈 것보다 더 청정한 게 없죠. 뭐가 있으면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병이 생길 수가 있지만은 그 뭐가 없는 데는 뭐 고장이 날 것도 없고 병들 것도 없지 않아요? 해처선사 이야기도 바로 그 이야기죠. 해처선사. 예를 들어서 청정한 도를 내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해처선사라는 중국의 옛날 유명한 큰스님이요. 도가 높은 스님인데 해처선사라는 그 스님은 공부를 할 때 참선 공부를 할 때 마귀가 나타나서 해처선사에게 겁을 주가지고 그야말로 참 공부를 방해를 해요. 그럴 때 한 번은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머리가 없는 귀신이 불쑥 나타나서 그냥 막 겁을 주거든. 그런데 해체선사는 거기에도 요동하지 않고 겁을 내지 않고 그 귀신부 말하기를 너 참 희한하다. 너는 머리가 없으니 머리 아프는 걱정은 평생에 없겠다 말이야. 머리가 없으면 머리 아플 건 없지 않아요? 그런 청정하니까 있어야 뭐가 고장이 생기고 병이 있는 거지 몸이 없다면 몸에 대한 고통은 없을 거 아니오? 몸이 있으니까 고통이 있는 거지. 예를 들면 아들도 상자도 없는 사람은 아들 상자 때문에 근심 걱정 없거든. 아들을 두든지 상자를 두어야 근심 걱정 있잖아요. 그와 같이 청정한 도가 바로 그와 비슷하지. 그러니까 그 귀신이 마귀가 이제 떠나버려요. 떠나버리더니 그 다음 날은 배가 없는 또 귀신이 불쑥 나타났어. 고목나무처럼 배가 푹 파져가지고 고장육부가 전혀 없어. 이거 그럼 푹 파진 그런 험살궂은 귀신 나타나니까 또 해처선사가 너 참 희한하구나. 너는 배가 없으니 평생에 복통은 없겠구나. 배 아플 걱정은 없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또 도망쳐버려요. 도망치더니 그 다음 날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무서운 그냥 공포 아주 험살궂은 그런 키가 막 구척장신으로 막 험살궂게 나타나니까 해처선사했다. 그런 건 나에게 하나도 겁낼 게 없다. 그런 모습으로 공연시 나를 현혹하려고 해봤자 소용없다고. 그러니까 안 통하니까 그냥 가버려요. 갔다 그 다음 날은 아주 예쁜 천하절색으로 나타나요. 양귀비보다 더 예쁜 그런 미인으로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해처선사 보고는 그대가 참 재주는 잘 부리고 대단히 참 모습을 예쁘게 보이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그 가죽 주머니다 말이야. 가죽 주머니 가지고 나에게 시험하지 말라 말이야. 나의 산성은
생각은 불이 다 꺼진 다 타고 남은 불이 꺼진 재와 같고 몸은 고목과 같다. 마음은 다 꺼진 재불과 같고 침약사효라. 옛날에 그 나무 불때지요. 마음은 그 재불이 다 꺼져버는 죽은 재불과 같고 침약 고목이라. 몸은 마른 나무 같아 고목과 같으니 무의 형랑으로 견식하라. 가죽주머니, 가죽주머니로서 시험 보이지 말란 말이오. 가죽주머니라는 사람 몸뚱이가 피고름 똥오짐 담은 가죽주머니죠. 이 육체가 이 아무리 어여쁘게 나타나는 육체라도 그거 다 가죽주머니다 말이오. 그러니까 나는 필요가 없다 말이오. 마음은 벌써 불이 꺼진 죽은 재불과 같고 몸은 또 아무 생기도 없는 고목과 고목엔 입이 안 피죠. 고목과 같으니 가죽주머니로서 시험 보이지 말라. 그래버리고 본동만동 그래버리니까 마귀가 허다하다 안 되니까 그냥 보따리 싸고 10만 8천리로 어디로 이사가 버렸어요. 그 다음은 다시는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마귀가 나타난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청정한 도로서 청정한 그런 진리를 터득한 해초선사는 그렇게 해가지고 마귀를 다 털쳐버렸죠. 본래가 없는 그 자리가 빈 자리가 지극히 청정한 도입니다. 청정정멸이라고 하죠. 불교에서 본래 진리 그 자체는 온갖 근심, 걱정, 괴로움, 생로병사가 본래 없는 생사가 본래 없는 그 자리를 청정도라고 합니다. 청정한 도. 마늘파 안 먹고 뭐 술고기 안 먹는 것 그것만 청정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 형식적인 제사 지낼 때 재계할 때 하는 청정도고 마음이 어떤 경계 환경에 끌려가지 않고 마음의 현혹이나 유혹을 받지 않는 그러한 것이 청정한 도라요. 한 생각이 벌써 일어나면 그 청정한 도가 아니죠.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 자리가 참으로 청정한 도라요.